블록체인에서부터 요즘 뭐 굉장히 인기 있는 스템 수직을 넘어서 그 에너지와 그 스마트 포장까지 콜드체인 시장과 기술의 확장성은 지금은 예측하기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콜드체인은 그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과 위생 문제를 넘어서 물류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상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콜드체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선별될 과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어떤 그 식자재나 제품, 의약품들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표준이라든가 인증기반 구축 등 정부의 제도적인 정책이 무엇보다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콜드체인에 지금 아마존 프레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들어왔는데 그럼 콜드체인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 본격적으로 하면 기존의 콜드체인을 하는 기업들이 아마 버티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굉장히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이나 의약품을 굉장히 싼 값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싸워서 이길 기업은 없어요. 그 아마존의 그런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블록체인을 사실은 이 콜드체인에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필요하고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신뢰를 갖는 인터넷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거기 가짜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정말인지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지금 인터넷으로 뭔가 내가 너한테 얼마를 주겠다 그런 정보를 주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거를 중간에 거짓 정보들이 섞여 있어요. 이런 거짓 정보들을 걸러내고 진짜 정보들만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기술적 시스템, 그런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드체인은 지금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장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저 신선식품을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수요가 콜드체인의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위생관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생관념에 대한 니드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환경이 변화해가지고 규제가 이미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전달되는 것을 다 확인해야 되는 특히 콜드체인에 업그레이드해야 할 그런 니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콜드체인이 가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공장에서 고기가 나와가지고 내 식탁까지 오는 동안에 그게 정말로 온도를 잘 유지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를 잘 유지하고 신선하게 내 식탁까지 오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런 걸 다 입증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또 여러 가지에서 정산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부터 쭉 전해오는 그런 기술이고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수용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불량 약품, 위조 약품 이런 거에 대한 기술들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걸 하려면 신기술을 많이 적용해서 IoT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서 나는 데이터가 투명하고 아까 말한 신뢰도 거기에는 거짓이 없고 매니퓰레이션이 없고 그렇다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데이터가 나오면은 위변조가 불가능해요. We're going to give you a couple of definitions about smart packaging technology. Talk about the market segments and the major focus areas as far as this technology. Overview several different technologies, some interesting ones. I can't cover every one in the time frame allotted, but some of those talk about time temperature indicator technology. We've done it in a multitude of different ways. Started out with sachets or pads, which were things that were added to the package. Now, there are a lot of materials, film materials, that are incorporating
this technology into them. Some information or communicating to the company that will be distributing it or selling it, or maybe even some government agency, giving them some when they get there and what they've seen as far as temperature or moisture or whatever. And smart packaging technology is. 자, 한국 맥주 진짜 맛없나? 왜 맛없나라는 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대회가 월드 베어컵인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맥주가 브랜드가 아니고 종류가 101 종류입니다. 라거 맥주가 엄청 많은데요. 우리나라 맥주는 보통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형 맥주에서는 미국식 라이트 라거입니다.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보는 건데 보면은 매가 아주 낮고 혹 아주 낮고 쓴맛 아주 낮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내자로 하면은 맛과 향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내자로 하면은 맛이 없답니다. 당연히 맛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먹는 술입니다. 이 술은 더울 때 짜릿짜릿하게 차게 먹는 게 맥주입니다. 근데 이 맥주와 이런 맥주를 미국 인디안 페일에다 붙입니다. 여기 보시면 호흡은 높고 먹고 향기 좋은 거 다 들어갔습니다. 비터니스도 넣고 이거를 다른 말로 만나다 합니다. 지금 맥주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필요한 게 맥주의 가장 큰 적은 열, 그 다음에 태양광선, 그 다음에 산소입니다. 왜 맥주가 브라운 색깔의 병을 써야 되냐면은 그 아까 앞에서 보셨던 호흡 중에 요렇게 알파이스더 베타이스더라는 게 있는데 85도 이상을 끓이게 되면 아이조멀라이제이션이라서 이렇게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햇빛을 맞으면 여기가 탁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지면은 맥주가 꼬릿꼬릿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녹색병 맥주 마시면은 조금 이상하게 브라운색 맥주보다는 좀 꼬릿꼬릿한 느낌이 좀 납니다. 하이네켄이나 뭐 이런 애들이 조금 그런 게 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종량세, 종가세입니다. 종량세, 종가세 요즘 맨날 인터넷 뭐 기사에 맨날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종가세는 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고 종량세는 양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고 1리터 만들어서 1리터 팔면 1원 내고 100리터 만들어서 100리터 팔면 100원 내고 이거는 가격에 의해서 만드니까 쉽게 해서 아거가죽백 들고 다니는 애들은 세금 많이 내고 비닐백 들고 다니는 애들은 적게 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종가세라서 저희 수제맥주 같은 경우는 소량 생산, 그냥 고품질의 원부자를 써야 돼서 가격이 높습니다. 그럼 세금은 니네 더 내라는 겁니다. 이래서 수제맥주 어렵다.